현재 후 시작하겠습니다. 뭐뭐가 있다 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예, 집 하나가 있다. There is a house. There is a house. A house. 앞만 길어봤자 예. 그쵸. 그러니까 there is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탕으로 만든 창문들이 있다. There are candy windows. 오케이. 그쵸. There are candy windows. 오케이. 이번엔 candy windows는 앞만 길어봤자 네? 비동사. 어, 하우스는 안만 길어봤자. 예. 어, 하우스는 집 한 채니까 이시다. 그러면 캔디 윈도우즈는 안만 길어봤자. 예? 이시야. 이시 무슨 뜻인지 지금 재우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건가요? 이의 뜻이 뭐야? 그것이지, 그치? 네. 그러면 무엇 어떤 애들을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 it이 되나요? 하나가 있을 때? 하나라야죠, 있죠. 또. 또. 남자, 여자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거나 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을 때. 그렇죠? 네. 오케이. 그러면 제임스는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제우는 안만 길어봤자 히죠. 네. 근데 제우 자신이 제우 얘기할 때는 히가 아니고 아이가 되겠죠. 선생님한테 제우는 뭐가 될까요? 유가 되겠죠. 그렇죠? 네. 제우한테 선생님은 뭐가 될까요? 지금 유가 되겠죠. 집에 가서 엄마랑 얘기할 때 선생님은 뭐가 될까요? 집에서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가 될까요? 나랑 재우랑 얘기할 때 재우 엄마는 뭐가 될까요? 나랑 재우는 뭐가 될까요, 지금? 그렇죠? 지금 선생님이랑 재우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재우 엄마 아빠는 뭐가 될까요? 나도 아니고요, 너도 아닌데 여럿이면 데이죠. 네. 자, 그러면 어 하우스는 이게 나예요? 아니요. 그럼 너입니까? 집이 너예요? 아니요. 어떤 남자입니까? 아니요. 여자도 아니에요. 여러 개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it이라고요. 그래서 이 뭐 집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네. 그럼 there is냐 there are냐 이거를 조심하자고 선생님 계속 얘기하고 있어. 여기는 왜 there are가 아니고 왜 there is를 왜 써야 됩니까? 하나가 있을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집 한 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럼 그 집은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그러면 있다란 쓰는 게 is. 그렇지. 있다 또는 이다라는 네. 뜻을 가진 애가 누구예요? 비동사. 비동사 종류는 뭐가 있는데 I랑 같이 쓰는 M. He, R. She, It과 쓰는 그렇지 Is. 그 다음에 나머지랑 같이 쓰는 Are. 종류는 모습은 이렇게 다르지만 얘들이 갖고 있는 뜻은 다 뭐 아니면 뭐다? 있다, 있다. 그렇습니까? 그럼 집이 있다 하고 싶을 때 비동사를 써야 되는데 집은 하나니까 It이고 It is 해야 되니까 There is a house. 근데 Candy Windows는 안만 길어봤자? Day. Day죠, Day. 그렇죠? 그럼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그러니까 이번엔 사탕으로 만든 창문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고 있다? There are candy windows 한다라는 게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다음에서 볼까요? 오케이, 초콜릿으로 만든 문이 있대요. There is a chocolate door. 그렇죠, there is a chocolate door. 초콜릿으로 만든 문, 어 초콜릿 도어는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할 때 뭐 쓰고 있어요? it을 쓰고 있죠. 오케이. 그러면 이번엔 조금 달라. 여기에 만화책들이 있다?
계속 해봐. Here are comic books. Okay. 뭐라고요? Here are comic books. 한번 볼까요? 그렇죠. Here are comic books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만화책 한 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 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comic books는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있다란 얘기할 때 are 써야 되는 거죠. See you? 네. Okay. 그럼 또 다른 거 볼까요? 빵으로 만든 벽이 있대요. 그렇지. There are bread walls. 됐습니까? 벽이 하나가 있대요. 여러 개가 있대요. 여러 개가 있대요. 그럼 bread walls는 안만 길어봤자? 테이블.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는 얘기할 때 똑같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인데. 근데 초콜릿 문이 있다 할 때는 뭐 했어요? There is 했어. 그렇죠. 만화책들이 있다 할 때는 here are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럼 빵으로 만든 벽들이 있다 할 때 여러 개가 있다니까 there are bread walls 해야 된다고요. is를 써야 할지 are를 써야 될지 고민을 좀 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말은 똑같이 다 있단데 영어에선 다른 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편안한 침대가 있다? 여기에 있다야 이번에. Here is a cozy bed. 그렇죠. Here is a cozy bed. A cozy bed는 편안한 침대 하나란 뜻이고 안만 길어봤자? It이시니까 당연히 됐습니까? 뭘 배웠는지? 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함께 배워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혹시 돼요? 폰으로 구글 클래스룸이나 네. 한번 열어보세요. 아직 안 되는지.